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컴입니다. 자,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께서 조립대행으로 의뢰를 하신 거고요. 엊그젠가 고객분이 조립대행으로 부품들 보내겠다고, 퀵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도착을 했거든요. 아직 저도 개봉을 안 해봤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된 거는 케이스거든요. 보시면은 케이스는 리안니 511D 에보 RGB 케이스고요. 나머지 부품은 이렇게 완박싱 돼 있어서 아직 개봉을 안 해봤어요. 이 해당 고객분은 이번이 세 번째로 조립대행을 맡기시는 거고요. 첫 번째도 조금 고사양이었고 하이트 Y70 케이스였고, 두 번째는 뭐였지? 두 번째는 뭐더라? 서멀테이크 타워 300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간단한 거라고 해서 보내셨거든요, 사실. 기본 사양이라고, 간단한 거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것 같진 않죠. 자, 리스트 적어주셨네요. 제가 조립된 퀵으로 보낸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부 안에 성함하고 연락처 그리고 구성품 리스트 동봉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고객분이 이렇게 출력을 하셨네요. 케이스는 니안닐 에보 RGB 오토모빌리 람보르니게 에디션? 뭐 이런 모델이 있었나? 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CPU는 라이젠 7950X3D 로그스틱스 RTX4080 슈퍼 삼성 990 프로 2테라 2개. 아, 쿨러가 저거구나. 하이드로 시프트구나. 리안니 하이드로 시프트 LCD 360S 올로아이 6000짜리 32기가 2개. 로그스틱스 X670 2-2 게이밍 와이파이. 이거는 뭐지? 리안니에서도 파워가 나오나요? 리안니 엣지 1380+ 플래티넘. 리안니에서도 파워가 나오는구나. 아, 이것도 뭡니까? 이거 TL LCD네. 유니펜 TL 123팩? 한 팩에 3개짜리 얘기하는 건가? 일단 3팩. 그리고 TL LCD 120mm 리버스 3개. 그리고 낱개로 3개. 여기 써있죠. 측면하고 하부. 아, 리안니 스트리머 플러스도 다 하시네. 이야. 리안니 스트리머 플러스 V2 24핀 커넥터,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픽카드죠. 12VH PWR. 그리고 컨트롤러 준비하셨고 허브도 준비하셨고 600W 변환 커넥터, 이건 그래픽카드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기본급은 아니에요. 고객분 저한테 통화로 말씀하실 때는 기본급으로 조립한다고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건 상급입니다. 상급. 하이엔드 상급으로 조립하는 거고요. 작업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방금 전에 제가 안내해드렸던 구성품들 여기 다 들어있고요. 자, 각 부품들 한번 제가 다 꺼내서 나열을 해봤습니다. 많네요. 뭐가 이렇게 많다. 자, CPU, 보드, 모델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 제가 리스트 보여드렸으니까. 순행, 하이드로 시프트, 메모리부터 SSD, TL LCD. 얘 TL LCD 얘가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요. 조금 좀 까다로워요. 6개구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 TL 120 3개, 그래픽카드, 스트리머 플러스 ARGB 슬리밍 케이블이죠. 파워 서플라이. 나 이거 파워 서플라이 처음 보네요. 리안니 1300W짜리고 풀 모듈러고 단자가 이 옆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네요. 측면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듈러 케이블들을 연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색다르네. 화면에 다 담길라나 모르겠네요. 요 정도 사양대는 하이엔드급에 속하는 조립 구성입니다. 자, 저는 그러면 하나하나 메인보드에 CPU 메모리부터 해서 천천히 조립 작업을 하고 리안니 에보 RGB 케이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분이 해달라는 스타일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요. 다 적어 놓으셨거든요. 얘들은 측면에 붙이고 얘는 하부로 하고 USB 허브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써라. 변환 커넥터는 그래픽카드용이니까 쓰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적어 놓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또 하이엔드 시스템 조립을 하고요. 조립 다 된 완성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조립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AS도 해야 되고 다른 업무들도 하다 보니까 동시에 작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조립 작업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대씩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열심히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꺼내 봤습니다. 뭐가 좀 다른가, 기존의 에보 RGB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봤는데, 딱 컨셉이 조금 다르네요. 여기 보면 상단하고 측면 카본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테두리는 카본 스타일로 되어 있고, 전면 여기 마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컨셉으로 사용하시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블랙톤에 약간 미러처럼 빛반사가 좀 되고요. 좀 고급스럽긴 하네요. 좀 깔끔하고 느낌 자체가 조금 고급스럽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도 양쪽 메시 이건 똑같고요. 가운데 각인이 새겨져 있네요. 람보르기니 마크 딱 새겨져 있고, 딱 이렇게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시스템 완료됐습니다. 아, 힘드네요. 케이스도 제가 알아보니까 람보르기니 한정판 모델이던데 케이스만 42만 9천 원 정도? 그것도 한정판으로 판매되고 있는 케이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정판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었어요. 511D 에보 RGB 람보르기니 에디션. 가격은 42만 9천 원입니다. 특히 후면 펜 있는 자리, 여기에 지금 LCD 액정이 있는데 이게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지금 켜져 있죠. 얘는 별도 앱을 깔아야 됩니다. 리안이 홈페이지에서 별도 앱을 깔면 이런 식으로 꼭 자동차 계기판 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플레이가 작동이 되고, 오, 진짜로 자동차 그 속도 계기판 같네요. 여기 보면 람보르기니 레브엘토 대시보드 디자인, 여기에 딱 표시가 됩니다. 어쩐지 고객분이 펜을 준비하셨는데 이상하게 후면 펜이 없다, 펜이 하나 없네, 왜 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케이스를 딱 열고 조립을 하다 보니까 후면 펜에 있을 자리에 LCD 액정이 딱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후면 펜이 없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USB 연결합니다. 단자 연결해서 USB 직결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꽂아놨고, 여기 케이블 타이도 묶어놨습니다. 빠지지 말라고. 이게 꽂혀있는 상태로 출고가 될 거고. 아무튼 이렇게 작동이 됐고, 라이젠 7800X3D 온도 괜찮고요. 잘 잡아줍니다. 시네벤치 돌렸을 때 79.2도 정도 나오고, RTX 4080 슈퍼 최대 온도 65도 정도 나왔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지지대에 장착하는 게 좋고요. 그래픽카드에서 기본적으로 지지대가 있긴 한데 제가 여기다가 설치를 해드리면 이동간에 분명히 빠집니다. 빠져서 그 지지대가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면서 부딪혀요. 고객분이 가져가셔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XMP 다 켜놨고, 엑스포죠? 라이젠에서 엑스포 켜놨고, 바이오스 당연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고, 그리고 순행 같은 경우에는 리안이 하이드로 시프트 LCD 모델인데 12시 방향으로 설치하기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잘 설치가 됐습니다. 확실히 깔끔하고 이쁘죠? 리안이 순행 중에서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심플한 것 같고, LCD 창에 저희 로고 테스트 삼아서 한 번씩 다 넣어봤습니다. 잘 되고요. 스틸머 플러스도 잘 설치했고, 스테르머 플러스 같은 경우에 12V의 HPWR 요거 연결하라고 아답터 준비를 하셨는데 이 아답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결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객분이 제품 받아서 알아서 적절하게 처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역자로 아마 다른 제품으로 구매하실 것 같습니다. 깔끔하죠? 화려합니다. 그리고 색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후면부 보면 파워 같은 경우에 리안이 엣지 1300W 플래티늄 파워 서플라이인데 조금 색다른 게 이런 식으로 측면에 풀 모듈러로 각 케이블 모듈러 선들 꽂을 수 있게,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USB 허브가 기본 내장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USB 확장 허브가 있습니다. 포트 4개까지 USB 확장 허브 지원합니다. 약간 고사양의 RGB 시스템 작업할 때 USB 2.0 단자가 모자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객분도 허브를 준비해 오신 건데, 파워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USB 허브, 내장 허브가 달려있다 보니까 이런 작업할 때 용이할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파워. 비싸 보이는데. 얘는 저희가 테스트용 SSD고 선정리는 이런 식으로 스트리머 플러스 컨트롤러, 리안니 TL LCD 컨트롤러 이렇게 닫으면 끝. 깔끔하죠?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TL LCD 유닛팬은 메인보드 2.0 보드에 직결을 해야 됩니다. 확장 허브에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근데 고객분이 메인보드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 하단에 보면 5V RGB 헤더도 이 메인보드 보니까 3개가 기본이고 USB 2.0도 기본이 3개더라고요. 뭐 요 정도면은 웬만한 RGB 구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전면 강화유리 요 하단에 람보르기니 스티커가 붙어져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컨셉, 람보르기니 에디션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윈도우는 고객분이 직접 설치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 테스트 SSD 물려서 지금 작업을 해봤고요. 고객분이 가져가셔서 포맷하고 윈도우 설치하시고 드라이버 세팅하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실 게 좀 많죠. 메모리 RGB 바꾸고 싶으시면 메인보드 아모리 크레이트 설치하셔야 되고 유니펜 L 커넥터 3 설치하셔야 되고 뒤에 LCD 액정 사용하시려면 또 별도 프로그램 설치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요 준비하셨던 5V RGB 허브라든지 엔젝스트 USB 허브라든지 이런 건 사용을 안 했습니다. 리안니 511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고급스럽게 생기긴 했습니다. 자, 오늘은 고객분께서 조립대행으로 작업을 해달라고 퀵으로 보내주신 라이젠 7800X 3D CPU의 RTX 4080 슈퍼 케이스는 리안니 511T 에보 RGB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 에디션 케이스에 조립을 했고 RGB 구성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이드로 시프트 순행 쿨러도 온도 잘 잡아요. 괜찮은 제품이고 좋아요. 전체적인 리안니 구성의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느껴집니다. 조립 대행 영상 마무리하고 전 다음에 다른 시스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